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하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구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만났던 것이지요. 근데 이 만남은 보통 사람들은 꺼려 하는 만남입니다. 왜냐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 부정하냐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북으로 분단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BC 720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는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펼쳐서 북쪽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민족주의로 뭉쳐있는 그걸 분쇄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인종들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혈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을 지키는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혈통을 안 지키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혼혈적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 즉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혈족이니까 이방인하고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니까 이쪽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로 갈라졌을 때 이미 왕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하려고 거리심산에 무슨 성전 비슷한 걸 만들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거리심산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 십일조를 드린 그런 장소입니다. 또 모세가 광야를 다 지나 돌아왔을 때에 거리심산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개인적으로는 다섯 번이나 결혼했고 현재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전혀 전적으로 반법하달한 즉 여부였던 것입니다. 이러니 수은거리는 이혼 여자들 때문에 이웃들과의 관계도 꺾고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적 간에 고립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대부분이 영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섯 남자를 거치듯이 재미를 거치고 취미를 거치고 성공과 돈과 명예를 쫓아서 몸부림치며 사는데 그 어느 것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목마른 상태에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이 고립된 인간의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유대 남자로부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 이야기를 듣게 됐던 겁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기가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게 그 물을 주어서 더 이상 이제 이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의 물을 얻으려면 자신의 영적 갈증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생수를 구할 때에 육신의 생수인 줄 잘못 알고 구했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영적 갈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올 때마다 사람들하고 마주칠까 싶어서 많은 여인들이 나오지 않는 때악볕에 뜨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지요.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하게 하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참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니 그런 물이 다 있습니까? 내가 이 우물에 나오는 게 부담이 되는데 내가 그 물을 먹고 그 부담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과 다른 차원의 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았은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먹어왔던 이 야곱의 물을 먹으면은 똑같이 그저 목마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즉 율법의 체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인들이 그 우물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식수도 얻었다 했는데 이것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 백성 노릇하려고 애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그 언약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은 여전히 뭔가 모자란 겁니다. 목마른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 잔치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목마름에 대한 진정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시는 그 물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다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다 헛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해결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절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에 귀가 솔기도 했지만은 그 말씀에 참 의미는 모르고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 앞에는 이 유대 남자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목마름에 대한 답을 이미 준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말세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내면은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결할 해답을 주실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요엘서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생수를 주는 것하고 남편 데려오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한테 그 생수 줄 수 있는데 조건 있다. 네 남편 데려오라.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의 문제 해결 이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지금 먼저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병을 고칠 때에 증상 완화만 하면은 병이 안 고쳐집니다.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치료를 해야 제대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이 어디서 왔느냐 너의 그 목마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이걸 지금 알리고 싶어서 네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비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숨기고 싶은 그거를 예수님은 지금 덜쳐내버렸습니다. 즉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치료하지 않고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시치미를 뗍니다. 그리고는 그걸 그냥 뭉개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요. 과거에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같이 사는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 현재 남편은 없다는 말이 맞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나의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결혼을 내기는 이 사람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다. 이분은 선지자고 비슷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4장 12절에 영과 혼과 갈들과 골수를 찔려 쪼개는 것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 자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라 하면서 지금 네 남편 근데 네 남편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의 가슴이 뜨끔하고 그야말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그냥 다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자꾸 숨기려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 시원할 때 물을 길러 오지 않고 더운 대낮에 혼자 외롭게 힘들게 물길로 나왔습니까? 자기만 아는 거 그게 드러나는 거 두렵기 때문에 혼자 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낮에 혼자 왔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동네 사람보다 더 자세히 알고 이야기해버리니까 깜짝 놀란 것이지요. 더 이상 이제 뭐 변명할 여지도 없고 막을 힘도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말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인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드러날 때는 겁이 나고 막 그냥 싫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비밀을 드러내버리니까 이상하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그 수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자괴감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사라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으로서 존엄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땅바닥까지 떨어진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감추어진 그 부분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그게 치유가 되면서 자신감이 점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자유가 없는데 갑자기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그걸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니까 치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물어갑니다. 그 전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했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선지자는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고 고쳐라 책망하고 명령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그 모든 말씀 내가 가슴이 뜨끔뜨끔했지만은 그거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미 자기 그 부끄러운 과거를 아시는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인정하는 자세가 이 여인의 병든 부분들을 치유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고백 그 자체가 바로 내게 치유를 주는 것이고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때 자유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것을 인정을 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가 오고 자유가 왔던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니까 그 마음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그 억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내 부끄러운 것을 인정해버리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엎드릴 한순간은 괴로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정하고 은혜가 임하면은 영원한 용서가 오고 영원한 해방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수를 얻으려면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했습니다. 즉 메시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되어졌지요. 왜 선지자로 여기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이분이 선지자다 이렇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이 선지자 만났으니까 평상시에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지 무슨 이런 걸심 산에서 하느냐 이거 다 엉터리다 이런 소리를 하던데 그거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을 돌리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지요. 유다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진짜 성전이고 여기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던 거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
장면을 짓고 이제 거기서 예배드린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예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을 갱신한 그 산이 바로 이 그리심 산인데 이 산이 오히려 더 유수 깊다, 여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이래서 서로가 자기들의 그 예배가 진짜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냐고 선지자 같은 분이 오셨으니까 물어본 거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어느 쪽 진짜입니까? 물었습니다. 누가 시내산 언약의 계승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드리는 예배를 진짜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육신의 정욕에만 빠진 사람은 아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예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 드린 것이 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신약의 언약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24절에 답을 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모양이나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은 것인지 예루살렘 성전인지 그리스도산 성전인지 뭐 이런 걸 자꾸 따집니다. 장소가 중요하다, 모양이 중요하다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 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 예배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사실 이 여자 앞에 지금 서 있거든요. 근데 여자는 지금 자꾸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도 다 사실 그림자고 상징이 불가한 것이요.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진짜 핵심되는 주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게 대해서 그 말이 옳다 뭐 틀렸다 이렇게 지금 말을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소 그런 걸 찾는 게 아니고 진짜 바른 중심을 갖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찾는다 이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생수를 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말을 하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는 동안에 세상을 깜빡 잊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으로 딱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가지고 아니 사람 없는 시간 지금 나왔는데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 안에 그런 근본적인 그 심각한 문제들이 완전히 다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여자가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했습니다. 이르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죠. 지금까지 자기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뭔가 다르다고 느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안에 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 버렸죠. 이제 사람이 무섭지도 않고 이제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제는 막 그냥 기피하는 그런 것도 사라지고 뭔가 허무하고 허전한 것도 사라졌고 엄청난 변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순간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면서 너무 기뻐 그 심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내 혼자 아는 것이 너무 아깝다.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이래서 동네로 뛰어가게 되죠. 아니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 사실 시원할 때 물길로 오지 않고 대낮에 지금 나왔는데 예수님하고 몇 마디 하고 나서 이제 동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좋은 사실을 이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돕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와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는 눈도 열려버렸습니다. 남의 눈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뜨거운 대낮 시간에 물 흘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과거의 수치가 다 벗겨져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이제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은 과거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면은 그게 다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으로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대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생수를 발견한 그 만족을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건 나 혼자 누기 아깝다. 동네 사람 다 알아야 된다. 이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 기피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을 정도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 안에 있던 그 영적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이제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한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전혀 개의치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네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이제 네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어서 이제 믿게 됐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놀라운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얻고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